내가 너의 봄이 되어줄게 입니다. 그럼 소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하, 수고하셨어요. 오호. 아 쇼츠 내가 너의 VIP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VIP가 되어줄게. 아, 이 급으로 나누는 게 참. 과연 어떤 쇼츠가 주어질지. 아, 쇼츠. 뽑는 게 낫겠죠? 고르시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몰라? 고르는 게 나아. 한글 업데이트 중이라 한번 녹음할 때 12번이 뜨네. 아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자꾸 패드를 만지시나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항상 눌렀는데 그래도 많이 도와주네. 많이 거슬리나 보다. 계속 막 읽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 3분의 1이 가려지는 거예요 피디님. 이거 괜찮잖아요 진짜. 잘못 눌렀다가 이제 재부팅 된다 이제. 그렇지 그렇지. 와 열받아. 업데이트할 때 왜 이렇게 많아. 아 열받아. 이거 잘못 누르면 지금 다시 시작으로 바로 가잖아. 그러네요. 상당하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2주분 땄네. 네. 그렇네요. 연습하실 시간은 충분히. 그러네. 다 다음 주구나. 검지 두 개로 받치는구나. 어, 그렇네. 저의 습관을 이렇게 하네요. 아이폰 언제 나오지? 새 제품? 9월에 나오지 않을까요? 10월이나? 9월에 나오지 않아요, 보통? 9월에 나오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나? 바로 아닐 수도 있... 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계속 되더라고요. 바꾸시게요? 이거 뭐예요? 막? 14. 14? 바꿀 때 됐겠다. 원래 그 하나 건너뛰고 바꾸잖아요, 보통. 이번에 좀 가벼운 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맞아, 맞아. 너무 무거워. 폰들이 다 무거워. 아, 어머니한테 폰을 드리세요? 아니, 가벼운 폰이면 어머니 드리는데 무거운, 이렇게 무거운 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드렸지, 지난번에. 그러시구나. 오히려 이제 아이패드를 사드려야 되는데. 아이패드. 아이패드를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패드도 요즘에 엄청 무겁던데요? 거의 컴퓨터던데요? 어, 그렇지. 근데 그죠? 이제 아이패드는 들고 쓰는 것보다 이제 놔두고 쓰는 그러니까. 느낌이니까. 맞아, 맞아, 맞아. 아이패드 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폰 미니가 나온다고요? 아이폰 미니? 아이폰 미니가 나오면 내가 사야 되는데. 진짜 작은 거 사고 싶어. 너무 무거워. 아이폰 슬림이 나온다고? 네? 슬림이라는 건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충격인데. 나도 사고 싶어. 아이폰 17 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17이면 17이면 내년이잖아. 내년 9월이잖아. 내년 루머인가 봐요. 그 XS 정도가 진짜 좋았는데.
10S. 네. 근데 그거는 그립감이 좀 겉에가 동글동글해서 안 좋지 않나? 맞아 맞아 맞아. 저는 근데 그 그립감 거슬리진 않았는데. 아이폰 미니 가장 좋은 거는 미니인 것 같아. 미니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미니 있었나? 미니가 5.8인치인가? 아이폰 미니. 응? 갑자기 왜 구역질을? 일동 주먹. 5.4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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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댓글에 큰일 보시는 줄 알았대요. 이런 느낌. 5.4인치면 요 정도예요? 어? 아니야, 이거보다 작지. 더. 아, 진짜 괜찮다. 이걸 안 썼어? 네. 아, 13. 13 미니, 12 미니 이렇게 나온 것들. 안 썼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게 딱이었는데 이 다음 버전이 안 나오니까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짧아지니까 못 쓰겠더라고. 배터리 빨리 다는 건 또 너무 곤란해. 그래서 14부터는 이제 없어져. 13까지만 미니가 있었고. 다시 만들어주시지. 아이폰 SE4가 내년 초에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SE4가 이번에 아마 미니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고. 기능은 똑같은가? 기능은 비슷한? 기능은 똑같지. 기능은 똑같은데 카메라 성능이 좀 떨어지고 무게, 그다음에 배터리가 아마 좀 짧지 않을까. 아, 배터리는 좀 크리티컬하다. 배터리는 커. 배터리 짧으면 진짜 힘들지. 매번 충전하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보조 배터리 사실 달고 다니면 그 무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있어 불러. 여쭤보고 싶다 진짜. 아, 저희 그 회식 때 그러면 어디서 봬요? 그냥 아예 연극 보고 근처에서. 아마도 지금 후보지는 하는 한 군데 있는데. 아, 그래요? 또 찾아보고 있어. 대학로 회화 근처겠네. 그치. 회화동에 추천할 데 있으면은. 추천? 근데 좋아하는 곳은 있는데 그 인원이 다가갈 수는 없는. 그러니까 결국 없는 우리 거지. 몇 명인지 알아? 많지 않아요? 한 최소 10명 아니에요? 아, 그 정도는 너무 많다? 많아요. 좀 알아봐야겠다. 12제자가 들어갈 수 있는. 민토, 민들레. 아, 저거 진짜 많이 갔었는데 민토. 대학로 민토 아직도 있나요? 없죠? 없겠죠? 아, 진짜 많이 갔는데. 그 안동 찜닭집 앞에 있었는데. 맞아요. 추억이다. 아, 경희대엔 있대요. 우와. 외대점이에요, 경희대점. 민토. 떡볶이 많이 먹. 그 민토 아직도 그 분위기인가? 가면은 그 리트리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메이드복 입은 분들 계시고 그렇게 계신가? 그리고 그 티 같은 거죠. 맞아요. 입장료 4,000원 해가지고. 맞아요. 문화 비용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사실 그 그대로여야 남은 지점이 메리트가 있죠, 그죠? 아, 캔모아. 캔모아 좋았는데. 캔모아 가보셨어요? 캔모아? 그 빙수랑 처음에 이제 식전빵처럼 식빵 구워서 생크림이랑 주는 데 있잖아요. 보통은 몰라. 빙수를 팔고. 모르세요? 캔모아 진짜 좋은데. 빙수집이야? 찻집이야? 빵집이야? 빙수가 빙수집? 네. 좌석이 그네예요. 모두가 그네에 앉아야 되는 거야? 모두가 그네. 그네 싫은 사람들. 그래. 그네가 아닌 좌석도 있지만 그네가 많아요. 4인석이면 2인석은 약간 그네 느낌. 그네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사슬로 돼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끈으로 돼 있는 거야? 그 있잖아. 흔들 그네 있잖아요.
흔들그네. 프레임, 나무 프레임으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아. 살짝 하는 거. 그럼 혼자 앉는 게 아닌가 보네. 혼자 앉아도 되죠? 나름 그 앤티크한 맛이 있다니까요. 사슬. 맞아 이런 거. 저 오빠 세대 아니야? 어? 이게 뭐야? 하긴 저 어릴 때니까 저 중학교 때도 있었으니까. 아 이렇게 창가 보고 왔는 거야? 창 쪽을 보고? 그렇네. 내 기억도 오. 왜곡됐나 보다. 밧줄로 돼 있네. 너무 좋았는데. 끈이. 그러면 진짜. 1인이 아니네 이거는. 2인이 앉는 거네.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꽁냥.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네인데 네. 앞뒤로는 못 왔다 갔다 할 거네.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앞에 사실 앞뒤로 뭐 왔다 갔다 하면 무릎 박살날 것 같은데? 사실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긴 하니까 그냥 약간 인테리어 움직이는 의자 느낌으로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살짝의 움직임이 이렇게 있다. 굳이 뭘 하려고 하지 말래요. 아 업데이트 또 뜨네. 징하다 징해. 얼마나 어. 간절할까요 지금 윤음이. 업데이트 좀 해줘. 다음 주에 근데 어디 가세요, 오빠? 응? 아, 그냥 2주치 한 건가? 스케줄 때문에. 일정 있으시구나. 휴가를 하면 진짜 가긴 가야 되는데, 진짜. 안 간 지 엄청 오래되셨다고, 아, 그쵸? 5년 안 됐는데. 5년! 너무 기다려. 너무 오래됐어. 너무 겨울에 가면 또 해가 금방 떨어지잖아. 어딜 가든. 한 2주 가도 되나? 가라담바야?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네. 2주 가면은 제약제는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그치? 지금 저희는 빨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주 가면은 일주일은 어. 다 같이 가고 일주일은 대타 쓰고 뭐 이런 거일 가능성이 있겠네. 괜찮다. 이분들이 원하는 패턴은 2주 다 대타를 쓰고 제약진 일하는 건데 그렇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지. 2주 정도 내가 간다 그러면 대타는 1주 정도만 한다. 오케이? 끄덕끄덕. 네, 나머지 1주는 여러분도 휴가. 여러분도 휴가. 셧다운제. 모두가 셧다운제. 쉬는 걸로. 진짜 한달 휴가 가고 싶다. 진짜 계획 있으세요? 아니 계획을 이제 세우려고. 근데 지금 날이 각이 안 보여. 2주 정도 가려면 녹화나 이런 것들을 다 피해야 되는데 그게 되나? 배텐이 2주를 비워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녹화들이 없는 그걸 지금 찾고 있는데 대충 봤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어떡해. 아 이거 길어야 8일, 9일 정도인데 아이고, 여러분 그러면 제작진도 그냥 쉽니다. 그러면 대타 없어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쉬는 걸. 아, 물음표. 아. 아니면 일주일 휴가하면 대타야 아니면 제약진도 휴가야. 그 다 날짜 보고 한번 주시. 아까 날짜를 빨리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올해 안에 가야 돼 나도. 아, 정해지는 것들이. 본다는 걸로 저도 도대체 언제까지 정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그 사연 생각난다. 그러니까 2주 전에 얘기하면 되잖아. 어? 2주 전에 얘기해주면 되지. 2주 전에 맞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런 반응인데 아까 보세요. 진 다음 주 휴가인데 얘기하는. 그러네. 다음 주 휴가인데 그건 진짜 엄청난 거구나. 제작진 분위기는 두 달 전에 얘기하는 것도 빠듯해. 진짜요? 그렇죠. 데이터를 만약에 섭외해야 되면 빠듯하고. 굉장히 이렇게 조율을 우리가 이 12명의 그 맞네 맞네 다 조율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맞네 맞네 쉽지 않지. 퇴근 전에 말해줄게. 퇴근 전 어, 오늘? 아니 아니 왜요? 다음에 언제쯤 퇴근 언젠가에 퇴근 전에 우리 근데 12사도 맞아. 정영구 김지영 오빠 지혜은 아니에요? 목요일이 누구지? 이종범. 금요일 둘. 토요일. 아, 이건 13명. 토요일이 3명이지. 네, 3. 아, 총 13명이에요. 일요일 하나. 오빠가 14명 아니야?
그럼 13명. 그리고 저희 셋. 그러니까. 그럼 14명 아니지. 오빠까지 14명이고. 재학진까지 하면 13명이네. 그지? 13, 4도 맞네. 그러니까 오빠까지 하면 14명. 오빠 빼면 13명. 많다. 많아. 유다는 누굴까? 유다가 누굴까 아니라 거의 한 12명은 유다 될 것 같은데? 한 명 정도. 배신 안 할 사람 하면 유희관 정도만 배신 안 할 것 같아. 베드로가 한 명이고 나머지가 다 유다야. 12유다. 아 너무 웃겨. 12유다. 의인을 고르면 아 너무 웃겨. 아니 유희관도 좀 쎄해. 이썸만 왠지 배신 안 할 것 같아. 쌍남자. 저도 베드로죠. 그래? 그럼요. 제일 먼저 배신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부인할 것 같은데. 그게 누구죠? 저는 모릅니다. 10시 생방 아니에요? 맞아, 빨리 이제 사진 찍어야 돼. 생각해보니까. 가도 되냐고 물어본 거지, 지금? 아니, 시간이. 다들. 불안해서 뭔가 다들 체크 안 하시는 건가?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이분들이 알려줘. 안 가? 뭐 이러면서. 그러네. 근데 안 먹을래? 그때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오빠가 다 먹잖아요, 네. 지금? 저 괜찮아요. 밥 먹고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 다음 주에 봐요. 오늘 야근도 있고. 오늘 야근 있어요, 여러분. 야근은 용구경을 간 거지? 야근. 오빠 이거 잘 쓸게요. 아주 비싼 아이였어. 아, 이거. 병향미 사진 어떻게 찍어? 일단 그냥 아파 보이나 보다. 그냥 하나, 둘, 셋. 뭘 봐? 책. 왜? 아, 책 연못가에서? 응. 연못 합성할 거야? 소나기. 소나기? 수고하셨어요. 소나기? 수고하셨습니다. 소나기 연못 메밀밭에서 책 읽기? 배울까? 순장시키지. 아, 그거는 엽기적인 거 정말. 순장?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곧 꺼집니다. 우일이 형인 줄 알았다고 지금. 머리 만들면 다 우일이 형이야? 생방송 업데이트 할 수 있으려나? 어? 생방하면서 업데이트 할 수 있을까? 좀 해놔. 자, 일단 끄겠습니다. 끌게요.